수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수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수에서 저희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럭비단 선수들을 만나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저기 저를 기다리는 럭비단 담당자분이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가시죠. 진도보다 여수가 더 따뜻한가요, 아저님? 따뜻한 것도 있고 운동장 컨디션도 좀 좋고. 아, 럭비단 선수들이 묵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단백질도 다 먹는구나. 아, 이런 거 다 먹는구나, 운동선수니까. 익숙한 냄새, 익숙한 냄새가 바로. 아, 이거 잘 해놨네. 이걸 다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아, 다 직접 가져온 거예요? 네, 이거 다 가져온 거예요. 아, 이런 기구 다 갖고 계시는 거구나. 네. 타이트하네. 이게 여기 게 아니고, 이거는 공간만 빌린 거예요. 아. 전부 다 우리 거예요. 아. 네. 매트까지. 와, 미쳤다. 요것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매트까지. 아. 어떻게 옮겨와요? 탑차. 와, 혹시 선수들은 다르구나. 이건 뭐예요, 과장님? 무슨 고주파 치료인가 이게? 컴플렉스. 아, 여기서 이제 마사지 같은 거 하고. 저녁에 내려오면 마사지 하고 있을 거야. 와, 탑차 그럼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거네요, 그렇지. 탑차가? 와. 여기서 SNC 훈련을 하는 거죠? 스트렝스 앤드 컨디셔닝. 스트렝스 앤드 컨디셔닝. 와. 거의 열 번 하나. 아, 아니 좀 아, 오랜만에 그런데. 이거 좀 따뜻하긴 따뜻한가 봐요. 네? 다 반바지 입고 다니죠. 밥 먹고 왔는데. 포항이라서. 아, 진짜. 보통 몇 시에 눈 뜨고 이렇게 오전 일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나요? 7시 반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밥 먹고. 양치하고 쉬다가 8시 40분 정도에 일어나서 머리 정리랑 옷 입고 9시에 운동 시작하러 갑니다. 그 2층에 그 SNC 거기서 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다 이제 직접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희대랑 하나요? 네. 이따가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이. 네, 화이팅! 들어가세요. 아이. 時間が必要っていうことですね. 일본이 아시아 럭비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담당자들 이렇게 일본어를 잘합니다. 와, 크다. 네. 오늘 훈련을 할 스태프분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뭔가요? 오늘 포드 유닛 세션이 있는데 네. 그 양쪽에서 체크해 주려고. 네, 코치님 그 훈련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네요. 아, 준비해 선수들 오기 전에 네. 가서 준비를 해놔야 선수들이 훈련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뭔가요? 테이핑인가요? 아, 선수들 부상 방지 그리고 부상 당했던 선수들이 이제 관절 네. 보호 차원에서 테이핑을 하거든요. 그건 뭔가요? 아, 이건 이제 선수들 네. 운동 중간중간에 마시는 영양제. 아, 네. 중간중간에도 먹는 네. 게 있구나. 네. 운동 들어가기 전에 먹는 거. 아. 운동 중간에 먹는 거. 끝나고 먹는 거. 아, 네. 이렇게 다 있구나. 네.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네. 요건 뭔가요? 아, 이게 GPS 장비라고. 요거? 네. 네, 선수들이 이제 얼만큼 네. 뛰는지, 그 다음에 어떤 속도로 뛰었는지, 그리고 가속, 감속 몇 번 했는지. 아. 이런 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해가지고. 아. 오늘 하루에 뛰어야 될 목표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를 네.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를 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아. 아, 선수들이. 네. 훈련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거의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아, 네. 운동하기 전에 먼저. 섞이니까 네. 스티커 다 붙여놓는 거예요. 아, 섞이니까.
아, 여기 붙어있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딱 붙어놓는 거예요. 아, 여기 붙어있고.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부상을 방지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어, 100% 항상 스트레칭이나. 아,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구나. 네. 감독님. 그럼 스트레칭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네. 운동 전에 스트레칭 안 하면 네. 아. 저 멀리서 오늘 연습 경기를 같이 할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럭비단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오전에는 보통 보여드렸던 SNC 훈련을 하고요. 오후에 2시에 경희대학교 선수들과 훈련을 하고 훈련이 다 끝나면은 뭐 스크럼, 라인아웃 그런 훈련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훈련들 진행한 다음에 오후 늦게 훈련이 끝날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붙이면 확실히 좀 부담이 덜 가나요? 얼굴 진짜 심리적 안정감이 와, 난 너의 심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게 땀, 선수님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게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경기 끝날 때까지 잘 붙어있는데 럭비는 워낙 옷장이 심하니까 꼼꼼하게 붙여야겠다. 네. 어, 등에서 땀이 떨어지는 거야. 강산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어? 지금 뭐 다친 데는 없어? 어, 나는 무정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럭비 선수들도 얼굴에 선크림 바르나요? 아, 그럼요. 바르고 드론을 근데 경기할 때 시작할 때 기분이 어때? 막 설레고 막 흥분되고 막 그래? 엄청 흥분된 거 같아. 아, 그래? 자, 엄청 흥분됐다가 근데 이게 좀 풀리는 게 처음 딱 부딪혀서. 와, 진짜. 아. 사람하고 처음 딱 부딪혔는데 이게 풀려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 와, 신기하다. 한번 해봐. 좋은 날이었어. 선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딱 부딪히면 뭔가 긴장이 딱 풀리나요? 네. 와, 신기하다. 네, 처음 딱 부딪히면 긴장이 많이 풀리고 그런 거 같아요. 와, 신기하다. 좀 아드레날린 과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혹시 실례지만 네. 그 올해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의 뭐 목표 같은 게 있다면 뭘까요? 뭐 예전에 그 송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네. 뭐 전승하는 전아 올해 전승 네, 올해 전승한 네. 또 저희가 또 파트너십 하고 있는 그 일본 팀하고도 계속 교류하면서 조금 더 높은 리그에 레벨에서 진출하는 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인당 3개씩에서 총 이거는 공을 엄청 높이 위로 던지는 훈련인가 봐요. 코치님이 지시를 하면 그에 맞는 훈련을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명 나이스 나이스 여기 코네 3명 바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드론도 있네요. 드론 3개 날리시는 거구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느새 저는 맨날 그 인천 우리 남동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럭비 경기를 많이 봤는데 다른 데서 경기하는 거 보는 건 진짜 좀 오랜만이에요.
저는 지금 경희대 신영에 와 있는데 경희대학교 선수분들이 연습을 좀 하고 계시고 해주실 수 있나요? 저요? 네. 혹시 경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7년. 아, 오래되셨구나. 혹시 뭐 현대글로비스 럭비단 팀워크도 잘 맞는 것 같아서 확실히 요번에 우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후반전 시작했고요. 진영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랩은 왜 하신 거예요? 훈련하다가 네, 좀 다치셨나요? 스트링 쪽이 안 좋으니까 어렵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상이 진짜 잦겠다, 그죠? 네,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아, 혹시 입단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 작년 12월에 아, 작년 12월? 아, 럭비 오래 하셨겠네요? 중학교 1학년부터 아, 국내 럭비 선수들한테 우리 럭비단은 좀 어떤 팀인가요? 뭐 어느 부분에서 다 1등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아, 국내 탑티어다. 네. 알겠습니다. 치열했던 훈련이 끝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볼 컨테스트, 볼 트라이까지 하고 오케이. 아, 스크럼 훈련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라인업 훈련입니다. 오케이. 훈련이 끝났습니다. 백원 온. 나왔어. 아니. 와, 이거 상처가 많이 났네요. 아, 좋겠다. 고생했다. 물을 오늘 다치신 건가요? 아, 피나잖아요. 아, 피나요? 네. 아, 이렇게 괜찮아요. 아. 하도 상처 많이 났어가지고. 이제 훈련이 이렇게 끝나면 네. 들어가서 이제 어떤 개인보다 다 다르긴 하는데 괜히 볼 것 같습니다. 쉬고 이제 시즌 중에는 하루만 쉬어요. 일요일 6일 훈련하고 아. 아, 훈련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아, 와, 신기하다.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수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오늘은 7시에 조식을 먹을 예정이고요. 어제 2층에서 봤던 SNC 훈련을 오전 9시에 할 예정이고요. 11시에 천연 잔디구장에 있는 망마 경기장에서 훈련을 다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저는 조식을 이렇게 받아왔고요. 우리 선수들이 또 식사를 맛있겠어요. 진규 선수는 아침에 뭘 먹나 한번. 네. 안녕하세요. 뭐 대신 한번 보려고요. 아, 뭐 좋아할까요? 네, 별거 없는데. 육회 비빔밥을 만들어 주시는군요. 아, 육회 잘 안 먹어요. 아, 육회 안 드세요? 어, 육회 원래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는데. 네. 훈련하기 전에 좀 먹어볼게요. 아, 저 운동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아쉽겠어요. 럭비단 SNC 훈련을 보러 왔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지내요? 했어요? 예. 저희 입사 동기인 강산입니다. 모시 진짜 한국말 잘하신다. 다행이다. 네? 여기 선수로 오면서부터 배운 거예요? 한국말을? 네, 고등학교에서부터. 아, 진짜 똑똑한가 보다. 몇 년생이시죠? 03년생. 와, 와, 띠동갑이네, 진짜. 와, 진짜 어리다. 좋겠다. 그 모시 선수 키가 몇이었지? 모시 키가 190인가? 너도 크잖아. 난 85. 아, 팀에서 모시가 제일 큰가? 태형이 95, 96. 아. 네, 195. 네, 최대 장신이네요, 팀에서.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어디 갑니까? 오늘 경희대랑 라이브 시합이 준비되어 있어서 시합하러 갑니다. 네, 여기 여수
유명한 망마 경기장에 왔습니다. 저희 선수들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그래도 좀 바람이 들불어서 괜찮네요. 선수들 와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천연 잔디 구장입니다. 그럼 이 경기장의 최대 단점을 발견했는데요. 화장실을 가려면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천리길을 한번 너무 훈련 전에 마지막 심기일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후반 네, 20분은 3번. 스크럼 라인아웃 뭐 크루 임팩트 다 상관없이 100% 네. 오케이? 네. 3주 동안에 우리 마지막 체크야. 오케이? 네. 퀄리티 있게 갑시다. 오케이? 그거 아이신데요. 네 분은 후반전에 투입되는 건가요? 네, 교체 멤버입니다. 아, 교체 멤버시구나. 강남 선수는 몇 살부터 럭비를 했나요? 보통 중학교 때부터 많이 시작하고 또 중학교 때부터 제가 듣기로는 감독님하고 인연이 깊다고 들었는데 저는 럭비 처음 시작했대 그때 감독님이 지금 감독님 아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좋겠다 엄청. 네 저는 끈끈하겠네. 네 감독님이 계속 바뀌면 스타일이 계속 바뀔 수가 있는데 한 분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스타일 그대로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 그런 거 좀 도움 되겠다. 감독님 좋으신 분인가요? 그럼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건가요? 훈련할 거 다 하고 네. 리커버리 준비하고 이제 네. 또 다음을 위해. 선수님의 최고 장점이 뭔가요? 팀원들의 기를 살려주고 이제 아, 그런 그래, 그래, 아, 그래. 이제 조금 제가 말을 힘들어도 네. 좀 더 말을 많이 함으로 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 선생님 오늘 한 해 뭐 목표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전승. 아우 전승. 네. 다들 그 말씀하시네. 팀 목표인가 봐요. 전승 우승이. 네, 팀 목표기도 하고 네. 작년에 종체전도 우승하고. 아 그렇죠. 네. 네. 여러모로 좋은 성과가 나와서 네. 이 기분을 오래 느끼고 싶어서. 아 그렇군요. 네. 저희 현대글로비스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경기가 끝나고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네, 마지막 오늘 그 이번 캠프 MVP 우성이. 요! 응한데 그래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후연이. 와! 커피 쏴요 커피. 글로비스. 감사합니다. 이번 콜라보 한번 예를 보니까 이렇게 먹혀버린 거야. 찍을게요.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올해 열심히 준비해서 전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파이팅. 네. 혹시 뭐 올해 목표 같은 거 있으신가요? 팀 우승? 아, 전승. 팀 우승이에요? 전승 우승? 네. 현대글로비스 화이팅! 이번 3주간의 네. 전지훈련 어떠셨나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많은 거 얻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화이팅! 부정합니다. 뭐 올 한 해 목표 같은 거 개인적으로 있으신가요? 부상 없이 네, 부상 없이 모든 시합을 저희가 준비한 대로 다 이기고 싶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화이팅!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 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여기 있습니다. 네. 강병현 네. 선수의 차를 타고. 아, 이거 제 감독님 차예요. 아, 감독님 차예요? 아. 뭐야? 아. 어, 감독님. 꽤나 멀리서도 부르트사 사네요. 스타일이 뉴진스를 좋아하시네. 뉴진스를 좋아하시나 본데요. 그렇게 숨겨진 취향이 공개돼 버렸네요. 선수님 이제 글로비스에 선수생활하지 좀 되지 않으셨나요 이제? 그죠. 5년 차. 네. 선수님도 계속 글로비스에 계셨어요? 예. 팀에? 청단 때부터 있었어요. 아.
유진이 형이 제일 오래된 지금 선수들 중에 제일 오래되지 않았어요? 15-4번. 와, 완전 고참이구나. 네. 두 분은 되게 친한 사이인가요? 친하죠. 그게 다 두루두루 다 친한 것 같아요, 팀에서는. 근데 진짜 팀은. 팀이 다 두루두루 친한 것 같더라고요. 네, 다 친해. 모시가 막내인가요, 그럼? 네, 맞아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모시. 막내지만 제일 센. 네. 나 정부현에게 럭비란? 계속 하고 싶은? 아, 계속 하고 싶은? 네, 계속 하고 싶은 운동이고. 계속 하고 싶은 운동. 사실 다른 팀에 있으면 경기할 때 막 껄끄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막 부딪히고 쳐야 되고 막 거칠고 이러니까. 딱히 부딪히기 껄끄럽고 그런 건 없는데 오히려 더 그냥 오히려 더 시원하게 그런 거에 막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거는 없나 보네. 보통 잘? 저 그냥 다 그냥 끝나고 그냥 고생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빼겠습니다. 아,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화이팅 해주세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수들 되게 꿈과 목표를 향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다 같이 코칭 스태프 분들까지 전부 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저도 엄청 응원을 할 거고 팬분들이나 그리고 또 현대글로스 임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럭비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재밌고 생생한 럭비단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